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열무 보리밥을 비벼 먹으려고 이렇게 밥을 좀 해봤어요. 예, 보리쌀은 70%, 쌀은 한30% 정도 넣었는데 이제 보리밥이 아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보리밥 자꾸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리밥을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이제 뭐 버섯하고 여러 가지 좀 넣어서 된장 좀 끓였고요.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영상에 올렸던 거 도라지랑 오이 무친 거. 예. 2-3일 지나니까 국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춧가루가 씻겼죠. 고유스름하니.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 봄에 모우 장아찌를 담갔어요. 간장하고 저기 설탕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해서 장아찌를 담갔더니 아주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알싸한 고런 맛이 모우의 맛이 아주 좋아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명절 전에 집에 메숫가루가 조금 있길래 이렇게 찹쌀 그 풀을 써가지고 했더니만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고추장이.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그전부터 이렇게 고추장 담는 버릇을 저기를 며느리한테 전수해주고 딸한테 전수해주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열무김치를 이렇게 해서 쏙쏙 비벼 먹고 예. 힘차게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열무가 쌤은 쌤 대로 또 이렇게 삶아서 열무 된장국 끓여 먹어도 되는데 김치를 담궈 놨더니 맛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국물도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예. 된장 신토불이죠. 예. 시골 된장. 그래서 고추장을 넣고 썩썩 비비던가, 된장을 넣고 비비던가, 이렇게 해서 한끼 식사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먹고 오늘 하루 열심히 또 우리 친님들하고 다방 다니면서 집안 일도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